네네. 개인 그 전담팀 다 이제 꿈나무들이나 다 예, 기부를 했는데 네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섭섭함은 없었어요. 네네. 근데 단지 이걸 다 기사를 통해서 알고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안 해주셨던 그 부분이 네. 그래서 조금은 서운함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또 다이빙 꿈나무들 선수들한테 이게 훈련하는데 이제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하니까 네, 좋게 생각했죠. 그럼 언제부터 수영 연맹이랑 불화가 시작되신 거예요? 단지 이번 일뿐만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만 15세 국가대표 발탁이 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자마자 한국 신기록을 처음 달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대표팀에 또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왕따 아니 왕따도 많이 당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훈련하기엔 물론 좋지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매번 잘 때마다 좀 너무 우울하고 외롭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성격도 내성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조금 막 움츠려들고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우니까. 그게 태능 선수촌 생활이 그랬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표로 생각하던 경기가 이제 도하 아시안게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시안게임 때 좋은 성적이 나오면 내가 꼭 나와서 훈련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네. 근데 도하 아시안게임 때 이제 좋은 성적이 나온 거예요. 좋은 성적이 나오고 나서 그때 마침 후원사가 저를 좀 눈여겨봤나 봐요. 거기서 이제 후원을 하게 돼서 이제 초내 훈련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조금 얄밉게 보일 수도 있었겠네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바로 대표팀에 이제 자퇴서를 내고 조금 사이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좀 전문 케이스였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선수들 벗어나서 선수가 운동을 하고 매달라 도전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없는 케이스였는데 박태환 선수가 그런 케이스가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뭐야 이거.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운들이 바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태능 선수촌에서 운동하기는 정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훈련하고 밥 먹고 훈련하고 이게 그렇군요. 되니까 까불기가 좋던데 밥 먹고 훈련하고 밥 먹고 왜냐면 훈련하고 뭐 뒤돌으면 발로 훈련장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하고 휴식 시간도 더 길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근데 단점은 너무 답답해요. 아하. 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뭔가 그러니까 제가 마치 기계인 것 마냥 밥 먹고 훈련하고 밥 먹고 훈련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더 좋은 경기력과 더 좋은 레이스를 하려고 한다면 좀 더 큰 무대에서 좀 더 괜찮은 환경에서 훈련을 해야 내가 더 그만큼 좋은 레이스와 좋은 기록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된 계기도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건 인정하지. 보기에 따라서는 아 이게 다른 선수들 다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너무 까탈스럽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어떠세요?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은 하지만 그게 다 와닿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훈련하고 이런 것들은 보통 뭐 자비로 다 하시고 지금은 후원사가 아무래도 제가 런던 올림픽 이후에 끝났어요. 네네네. 끝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원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네네네. 올해 1차 전지훈련 때도 이제 제가 자비로 가게 됐고 자비를 하면 어떤 광고 수입도 이제 예전에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네 모아놨던 돈으로 이제 부모님이 잘 관리해 주셔갖고 그걸로 하고 계신 조금이나마 거세요? 그걸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때 그 세계 최고의 선수였는데 갑자기 그 후운이 툭 끊어지며 거기서는 허탈감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됐나?
세상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뭔가